오해 폭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2조 책임을 좀 많이 썼는데요. 2조와 5조 책임은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돼요. 설문에서 도로나 하천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그럼 5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5조 책임이 문제가 될때 설치 관리상 하자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개입돼 있다면 2조 책임과 5조 책임이 경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질문 형태를 읽어봐야 돼요. 뭐 하천으로 인한 도로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러면은 5조를 위주로 묻는 거고, 이때 공무원이 어떤 그런 관리에 있어서 명백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때는 2조 책임도 동시에 성립할 수는 있어요. 질문 형태에서 도로 하천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5조 책임이 메인 쟁점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기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차일피일 미뤘다 이런 걸로 이제 부작위로 끌고 간 건데 괜찮습니다. 교수님 예시 답안은 없지만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써도 괜찮아요. 그럼 조리 그리고 재량용 수축 사익보호성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놨네요. 2조를 써주는 건 상관없지만 5조가 빠지면 안 되죠. 좋습니다. 설치 관리상 하자 의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하천이 나오면 도로하고 하천이 나오면 국가도로인지 국도인지 국가하천인지 여부를 통해서 사무의 성질도 검토해 주는 게 좋아요. 묻지 않았을 때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잘 썼습니다. 6조 배상 책임자의 의미,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자의 의미가 뭐냐. 결국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된다. 자, 그렇죠. 판례를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기는 해요. 종구조 배상 책임자, 뭐 나름대로 잘 썼어요. 법률적 쟁점을 쓸 때는 이것저것 터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매법은 아직까지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매법은 기본적으로 불이타로 분리가 되는 쟁점이긴 해요. 국가배상법 8조의 해석을 통해서 자매법상 인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고요. 인적 손해죠, 여기는. 그리고 국배, 민법 이렇게 갑니다. 다만 민법상 책임은 당연히 가해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죠. 그리고 이 둘은 물적 책임입니다. 물적 손해배상이에요. 왜냐면 인적 손해배상은 자매법으로 해결이 우선적으로 돼버리죠. 책임보험 한도 내 인적 손해는 이쪽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매법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게 상이고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구상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원칙. 뭐 여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쟁점은 아니고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때는 거의 단문처럼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이중배상금지원칙 적용 범위 관련된 내용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뭐 별로 이야기할 게 많지 않네요. 자백법하고 구상권으로 연결되는 쟁점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대비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선할 때 한번 풀어보면 돼요. 자, 쟁점 인정률 한네줄 정도가 저는 딱 사람이 읽기 좋은 칸수가 이네 줄이래요, 네 줄. 국가배상 청구서도 인용을 해서 5조부터 썼네요. 학설 이렇게 점점 찍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예시 답안 같은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주는 거고, 답안지 쓸때 학설은, 판례는 문장화 시켜야 돼요. 검토는 사안의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잘했습니다. 답안지가 깔끔하게 잘 쓰여져 있네요. 문제점, 학설, 판례. 이 부분이 만약에 배점이 높으면 여기를 조금 더 쓰면 돼요. 대외적 지출자의 형식적 비용 부담자만 배상 책임자라는 견해, 그 뒤에서 보조금을 대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는 견해, 양자가 다 포함된다는 견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검토에선 취지입니다. 6조 1항의 취지가 손해배상 책임자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도 형식적, 실질적 다 포함시키는 병종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조문의 해석이 예시 답안에 있긴 했는데 이거는 교수님들 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하천법하고 도로법이 똑같아요. 명시적 유인 규정은 없어. 그런데 국가 하천도 또는 국가 도로도 그 관할 지역의 단체장이 관리청이 돼요. 그래서 기관 의무로 보는 견해가 많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잘 썼고요. 손해배상. 이중배상은 불이타로 대비를 해주세요.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은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브리타로 많이들 대비를 하니까 어떤 고득점 포인트는 삼촌한테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점점 찍은 부분들이 맞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반가로를 써주는 게 좋아요. 반가로. 예시답안에도 동그라미 써 있는데 반가로로 바꿔주세요. 문제의 소재, 몇 번째 문제인지는 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채점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채점자를 위해서. 문제의 소재. 자, 문제의 소재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많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인상 점수. 그리고 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때문에. 근데 사실 문제 소재는 배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네줄 정도에 쓰는 훈련을 하세요. 네줄 정도. 왜냐면 실제 문제 소재 또는 쟁점의 정리 이 파트는 배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변호사 시험은 우리보다 2배 점수가 많은데 거기서도 보통 2, 3점이에요. 2, 3점.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1, 2점이 맞겠죠. 우리도 뭐 2, 3점 정도로 봐도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란트본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 이런 거 쓰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교과서에는 써 있긴 한데 저는 란트본을 쓰는 거 아니니까 제 매조, 제 매탕, 제 매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 호에서는 좀 빼도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제 매조 이랑 이렇게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판례 보세요. 판례 그렇게 안 써. 판례처럼 써야 돼요, 우리는. 란트번호 쓰지 마세요. 성립요건. 어떻게 보면 지금 목차가 조금 이상한데. 성립요건을 이렇게 썼으면 여기는 소결 또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오조가 성립되는지 여부. 뭐 이렇게 쓰든지, 성립요건 안에 지금 사안의 경우까지 다 들어갔고, 사안의 경우를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답안지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포섭할 때는 번호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쓰지 말라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포섭할 때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3번 해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좀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앞에 있는 문제점 쓴것 같아서 차라리 논의 실익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게좀 좋아 보여요. 하자판 다시 공을 기책사의 고려 여부. 자, 이거는 설치 관리상 하자의 의미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써주는 게 좋겠네요. 하자에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고려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행위책임서 쪽에서 지금 쓰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네요. 우리가 항상 그랬죠. 조문에 대한 해석. 조문에 영조문에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설치 관리상 하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법률 쟁점은 이것저것 건드려 주는 게 좋아요.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답안지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들여쓰기. 물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을 필요는 없고 한 이쯤에서 시작하면 돼요. 들여쓰기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데를 띄우지 않고 문단이 나눠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띄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줄을 한칸한칸 띄울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들여쓰기 할 의미가 없죠. 12페이지를 10페이지로 줄이면서 이런 띄어쓰기를 없애면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나누겠다는 의미였어요. 문제 소재에서는 쟁점만 딱 쓰세요. 성립요건 이런 것들은 뒤에서 쓰는 게 좋아요. 문제 소재는 뭐가 쟁점이 되는지 딱 써주고,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요건 쓰고 나서 그 요건 중에 뭐뭐뭐가 사안에서 이러이러함으로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네요. 자, 잘 썼는데, 최근 스타일에 맞게 포석 같은 거 풍부하게 한 답안지를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스타일이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답안지인데, 그렇죠. 뭐, 상관없습니다. 잘했어요.
뭐 제가 이것저것 지금 다 짚어주진 않았는데 어차피 국가배상은 답안지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통일이 안돼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채점할 때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원칙만 지켜주면 됩니다. 원칙은 뭐예요? 조문 판례 소결이죠. 그리고 조문에 대한 해석. 영조문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조문의 의미는 뭐냐? 설치 관리상 하자는 의미는 뭐냐? 사안은 어떠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철저히 하고 관련된 판례를 명확하게 현출하는 거. 설치 관리상 하자와 관련된 판례의 핵심 키워드들이 쭉 있잖아요. 통상의 안전성 결여, 안전성 구별은 사회 통념상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 통념상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이런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런 키워드를 정확히 적어주고 그 키워드에 맞게 사안을 포섭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내용적인 걸 지금 많이 보지 않았는데 어차피 내용적인 건 이제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여주고 답안지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봤어요. 답안지에서는 큰 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쟁점 이름이 명확히 보여야 된다. 그리고 포섭할 때 참조 조문이라든가 판례 키워드 설문 내용 이세 가지가 보여져서 3단논법에 맞는 즉 포섭의 3박자를 갖춰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북동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